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셨죠?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쭉 행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행운을 잡고 싶죠? 그리고 모두가 또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근데 참 행운에도 여러 가지 비밀이 깃들여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어떤 큰 행운이 오고 누구에게는 참 소소하게나마 오지도 않는 운들이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들을 접하면서도 또 이 운을 자기 걸로 받아들여지지를 못하고 내 걸로 쟁취를 못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럴 때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럴 때는 올해는 이렇다, 아니면 내년은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해 한 해 이렇게 운을 짚어보고 갑니다. 네, 이제 신년 운수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 와중에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희노애락을 뭐 경험도 하고 이렇게 느끼면서 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포인트, 이게 핵심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숫자 중에요, 어떤 숫자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또 사주팔자에도 본인에게 맞는 숫자도 있고요, 맞지 않는 숫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뭐 그 좋아하는 숫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 이렇게 현관에 비밀번호를 뭐 좋아하는 숫자로 한다든지, 나한테 행운이 되는 숫자로 한다든지, 이렇게 숫자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은 숫자에 많이 접하게 돼요. 여러 가지 숫자에, 뭐 핸드폰도 숫자고, 차 넘버도 숫자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숫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민등록증 번호도 숫자고, 그쵸? 여러 가지 이제 숫자를 기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숫자라는 개념은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어떤 분들은 뭐 나는 3을 좋아해, 그리고 나라별로도 많이 틀리죠. 중국에서는 또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행운의 숫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에서, 서양에서도 럭키 세븐이라고 하죠. 럭키 세븐. 럭키가 뭐예요? 행운이잖아요. 이 7이라는 숫자는 행운을 뜻하거든요. 근데요, 우리 토속신앙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토속신앙, 우리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숫자의 개념에서도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죠. 중요한 의미.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뭐 칠성님전 이렇게 말할 때도 그게 7자라는 숫자죠. 그리고 북두칠성, 그게 칠성임. 그 북두칠성도 칠성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7일기도, 뭐 37일기도 이런 식으로 좀 7자를 많이 강조를 하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얼굴에, 우리 얼굴에 7개의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칠보라고 하는데요. 그 7개의 보석도 7개예요. 어떻게 7개예요? 눈 2개, 귀 2개, 입 하나, 콧구멍 2개. 이렇게 해서 7개의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존재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뭐 나는 3자가 좋아, 나는 7자가 좋아, 나는 5자가 좋아 이렇게 하는 거랑 틀리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려고, 조금 인식을 심어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도 뭐 7세, 17세, 27세 이렇게 7자라는 숫자가 많이 붙습니다.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붙을 때에는 우리가 인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어떠한 행운이 시작된다.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행운이 오는 시점이다.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다.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나 변동, 그리고 기회나 찬스, 이런 것도 의미를 하지만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7이 의미하는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걸로 완성을 시켜. 어떤 일을 완성을 시켜. 내가 추진하는 일, 어떠한 생각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계획, 아니면 나의 운의 흐름이 완성되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7세, 17세, 27세, 37세, 47세, 57세, 이렇게 7자가 붙는 나이대를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래서요, 우리는 성주운이라는, 성주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성주나이라는 게 7세에만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27세부터 57세까지는 7자라는 숫자가 붙는데요. 60대에서는 67세가 아니라 61세 환갑이라는 용어를 써서, 환갑 성준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가 61세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요, 60가짜가 딱 들어차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67세가 되기 전에 61세에 성준이 발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77세에 노재 성준으로 마감을 하죠. 그래서 그 의미도 각각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정말 조금 농경사회가 전반적으로 행해졌을 때, 옛날에는요, 뭐 고려적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요, 사실은 이 성주운이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27세부터 스타트를 하는데요. 그때는 17살부터 시작을 했어요. 17세부터. 왜냐하면 그때는 또 이렇게 수명도 더 짧았고 결혼하는 시기도 더 빨랐었죠. 지금은 27세도 빠른 편인데, 그때는 뭐 17세면은 다 결혼들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어려서.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풍토도 바뀌는 반면에 이런 조금 의미도, 그런 게 이제 나이대도 변화가 조금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주축인 27세부터 77세 나이대는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나이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나이대를. 우리가 이 27살에는 우리가 초년 성준이라고 합니다. 초년 성준. 그리고 37세는 2년 성준이라고 해요. 2년 성준. 네. 47세는 와가 성준. 네. 와가 성준이죠. 그리고 57세에는 대가 성준. 대가 성준. 그리고 61세에는 환갑 성준. 77세에는 노재 성주.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여섯 번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운의 럭키 세븐. 이 행운이 우리에게는 여섯 번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인생에서 여섯 번밖에 오는 이 행운의 시기는 절대로 놓치지 말자 이거예요. 그냥 놓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타깝고 아깝고 조금 후회스럽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면서 어떤 운도 오고 또 어떤 재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운과 상반이 되게 너무 포괄적인 운이 오기 때문에, 그 운의 크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도 할 수 없는 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을 27세부터 37세, 47세, 57세 이렇게 받아가면서 10년 단위로 우리가 10년 단위를 대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10년 단위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운의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는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운의 작용이 어떻게 오냐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이 성주라는 거는 문서다 이거예요. 문서. 그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서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서. 우리가 집을 사는 것도 문서잖아요. 그리고 집을 파는 것도 문서예요. 우리가 살면서 좀 집을 사기 위해서, 평생을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뭐 집에 몰빵을 하죠. 거의 뭐 전 재산을 집에 투자를 할 정도로 집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집이 곧 재산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뭐 주택을 사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에서 부를 느끼게 되고 부를 누리게 되죠. 어떤 집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부가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의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게 재물로서는 집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서를 대하는데 그리고 집도 사고 팔고, 뭐 예전에 농경사회 때 예전에는 한 터에서, 예를 들면 한 터에서 뭐몇 대가 살고 하기 때문에 집을 사고 파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 수시로 사고 팔고, 일부러 사고 팔고, 그죠? 2년, 3년만 있으면 또 사고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를 축적을 하는 방법, 취하는 건데 그렇게 어쨌든 이런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런 과정이 다 문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옳은 문서, 바른 문서를 금전되는 문서를 잘 사고 잘 팔고 했을 때에 내가 거기에서 생기는 금전 재물이 있는 건데 그 금전 재물이 옳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주라는 게 너무 큰 운이다 보니까 뒤집힐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금전재물에 해당하는 이 문서운이 자리를 제대로 잡고 뒤집히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주운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시잖아요.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근데 또 반대로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그래서 성주가 바람이 났다, 성주가 뒤집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작용이 일어나면 내가 운값을 못하고 성주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성주가 뒤집히고 혹은 어떤 분들은 뭐그 나이대에 제대로 된 성주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운년에 그 나이대에 해당하는 해운년에 꼭 악재를 같이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삼재바람에 내가 치인다든지 어떠한 좀 해운년의 기운이 안 좋을 때 이런 행운이 같이 온다든지 그래서 호사다마라고 나쁜 거와 같은 좋은 게 같이 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 성주가 뒤집힌다, 바람이 났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제대로 된 문서를 취할 수가 없어요. 꼭 탈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든 탈이 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그 성주바람이 불 때, 이혼이 된다든지, 아니면 대주가 정말로 그 바람에 바람이 난다든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괜히 부부간에 불화가 생겨요. 어디 가서 보면, 운 들어오셨네요. 굉장히 큰 운이 성주운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싸워. 맨날 다퉈. 그러다가 그 해운년에 이혼을 해. 갈라지게 돼. 아니면 사람이 사망까지 하게 돼. 그런 불상사가 초래하는 게 성주가 뒤집힐 경우예요. 우리가 또 회사를 잘 다니다가도 뭐 괜한 일로 시비가 붙어서 회사를 잘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또내 발로 회사를 잘 다니다가 막 이제 참기도 싫고, 막 괜히 욱해. 그래서, 그때만 잘 넘기면 되는데, 성주 바람이 불 때에
그게 더 극대화가 되다 보니까 내가 참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별거 아닌 걸로 회사에서 또 잘리거나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성주의 바람이 불 때에는요, 이직을 해도 옳은 직장을 가지를 못해요. 내가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 바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주의 운은 10년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이 10년간 바람이 불면 내가 계속 막 이렇게 사는 게 고달파지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그게 성주가 바람이 불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도 너무 운을 잘 다스려야 되고요. 그리고 옳은 운으로 가게끔 잘 받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은 운은 그냥 우리가 모르고도 지나는데 너무 큰 운이다 보니까 이 운을 우리가 좀 잘 다루자 이거죠. 잘 좀 써먹자 이거죠. 내 걸로 만들어서 좀 잘 다듬자 이거죠. 그러면 이게 뭐 배가 되고 배가 돼서 나에게 큰 불을 준다 이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매번 이제 성주운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제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 많이 찍어 놨으니까요. 뭐 영상마다 똑같은 내용을 또 담을 수는 없어서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틀린 내용도 담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보시고 다른 것도 보시면 또 참고가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주운이라는 운을 굉장히 예전부터 소중히 했는데요. 그리고 아무 때나 오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놓치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자꾸 이런 기회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살기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언제 좋아질까, 언제 좋아질까, 정말 앞이 깜깜하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점사를 보다 보면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고, 정말 답답하신 사연들도 많거든요. 뭐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고 싶고, 뭔가 새롭게, 뭔가 이렇게 돌파구를 찾고 싶은데, 뭔가가 안 잡히는, 그 뭔가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성주만큼은 놓치지 말자.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무당들도 성주운은 꼭 봤습니다. 1등으로 봤죠. 좋은 거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서에 우리가 접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문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자도 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이직도 하게 되고 내가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시작하는 것도 성주운이지만 망하는 것도 또 성주운이거든요. 뒤집혔을 경우에 이게 반대로 가니까. 그래서 성주운이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걸로 잘 취해서 잘 다듬어 가야 돼요. 성주를 잘 모셔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이렇게 있는데요. 성주운이라는 건 1년 중에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봄에도 받고 뭐 여름에도 받고 가을에도 받고 겨울에도 받고 하는 게 성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받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받지 말아야 될 시기도 있습니다. 봄에 성주를 받으면요, 바람이 난대요. 바람이. 그래서 봄에는 성주를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또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죠. 개개인의 또그뭐 살고 있는 또 그런 습성들도 다르고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좀 바람이 났으면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너무 남자가 없거나 여자에게 남자가 없거나 남자에게 여자가 없어. 그러면 오히려 바람이 나게끔 봄에 받아주는 게 좋아요.
이 바람이 누가 있으면서 바람의 그 바람이 아니라 내가 짝이 없어. 결혼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은데 짝이 없어. 그러신 분들은 봄에 일부러 바람이 나라고 사람이 좀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서 봄 성주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성주운을 제일 좋은 시기라는 거는 받을 때 우리가 언제 받으면 제일 운이 발복을 할까? 그리고 이 운이 터트려질까? 음력 8월 이제 중순이 지나면 우리가 뭐 내년 운이 벌써 이렇게 들어온다,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러면 조금 영리하신 분들은요.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나이보다 한 살씩 어리신 분들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 이분들은 먼저 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똑똑하신 거죠. 예를 들면 올해도 받고 내년도 받으면 더 좋은 거예요. 남들은 10년에 한 번밖에 못 받는 운을 두 번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세, 27세, 36세, 37세, 46세, 47세, 56세, 57세, 60세, 61세, 76세, 77세가 지금 성주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를 강조를 하는 거고 재차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게 다 문헌에 남아있습니다. 옛날부터 새로운 법은 정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어르신들이. 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져 오는 문헌이라는 거는 몇 번에 몇십 번에 몇백 번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립이 돼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제일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문건들이 내려져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뭐 따로 해석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나이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뭐 성주 문서운이 없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이대에서도 다른 나이대에서도 그런 성주운이 발복을 하고 들어오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를 들면 뭐 53세도 들어올 수 있고 55세도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럴 때는 그 개개인의 사주를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이분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개개인의 사주를 다 일일이 짚어봐야 됩니다. 똑같은 53세라도 어떤 분은 운이 들어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운이 한 개도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일이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아까 26, 27, 36, 37, 46, 47, 56, 57, 그리고 60, 61, 76, 77세 외에는 운의 크기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성주운이라도 같은 문서운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분들하고 어떤 다른 분들은 운의 크기가 반드시 다르다는 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같다고 보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거짓말이죠. 아닌 건 아닌 거니까. 하지만 내가 뭐 53세에 어디 가서 봤는데 문서운 들어도 그것도 문서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운의 크기가 많이 다르다는 거 그거를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서라는 거는 금전재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문서라도 내가 이렇게 잘 취해야만이 내 걸로 돼야만이 그 발복을 할 수 있고 운에 예를 들면 운값을 한다고 우리가 그러죠. 운의 값을 치를 수가 우리가 운의 값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을 잘 다스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이 대운을 놓치지 마시고요. 모두들 정말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시국이지만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채워나가다 보면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잖아요. 정말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하시는 말씀은요. 정말 다 보석 같아요. 너무 좋으신 말씀이 많죠. 정말 첫술에 배는 부르지 않지만 그래도 이걸 쌓아가다 보면 내가 이 운값을 만약에 47세 받은 운을 57세까지 타고 가는 동안에 47세 받았는데 올해가 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47세 받은 운을 57세까지 타고 가면서 내가 어떠한 문서의 작용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뭐 이렇게 몇달 남지는 않았지만 또 새로운 기운이 다시 들어오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하루하루 정말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궁 꽃대신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빌어드리고 일해드리고 뭐 상담해드리고 이런 일들인데요. 일사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개인적인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죠. 거의 무당이 되면은. 근데 요즘 같아서는 정말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간혹 가다가 이런 성주운을 받고 정말 발복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 역전. 정말, 내가 이런 게 정말 부가 이런 거구나. 이런 맛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이런 좀 맛을 보시라고. 이런 운을 좀 맛보시라고. 운을 좀 받으시라고, 강력하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다 같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빌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성주는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진행하는 행사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운맞이 행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호명해드린 띠분들이 돼지띠, 범띠, 양띠, 원숭이띠, 개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요.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이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돼지띠에서 53세 신해생, 그리고 65세 기해생 분들, 그리고 범띠에서는 50세 갑인생, 62세 이민생, 그리고 양띠는 45세 김희생, 57세 정미생, 원숭이띠는 44세 경신생, 56세 무신생, 68세 병신생 분들, 개띠는 54세 경술생, 66세 무술생 분들이 해당이 되십니다라는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근데요, 이분들도 이번 운맞이에 물론 이제 해당이 되시고요. 그때 6월 달에 못 받으셨는데 지금 받아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제부터 운이 열려가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운을 서둘러 받으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해드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분들 외에도 운이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놓치면은 올해가 또 가면 안 되니까 같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돼지띠분들은요, 53세와 65세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때 65세 기해생분들이 거의 뭐 인생의 마지막 운이다. 왜냐하면 이 돼지띠분들이 내년부터 악삼재에 듭니다. 내년 본인의 생일달, 1월달이신 분들은 1월달부터, 5월달이신 분들은 5월달부터, 본인의 생일달, 음력으로 본인의 생일달부터 삼재 바람이 들어선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 기회생분들은 내년부터 삼재가 시작이 되는데 66, 67, 68, 69를 거쳐서 70에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운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꼭 운들을 받으세요 라는 제가 메시지를 드렸어요. 물론 이 돼지띠 분들 중에도 굉장히 강하게 운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는 약하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주팔 자에 따라서도 운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분들은 운을 받아서 더 운을 채워가시라는 의미이고요. 또 좋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운을 더욱더 살려가시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운맞이를 하는 거죠. 그 65세와 53세 돼지띠 분들 외에도 제가 조금 이번에는 돼지띠 분들 중에 두 나이대를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요. 29세 을해생 돼지띠 분들이랑 41세 개해생 돼지띠 분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을 짚어보니까요. 29세 을해생 분들은요. 9수임에도 불구하고 운이 세차게 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운이 굉장히 큰 문서운으로 들어오더라. 그러면 29세에 이제 예를 들면 빨리 혼인을 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고 혹은 아기가 태어나시는 가정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은 본인이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이직이나 승진이나 이렇게 이동 변동수가 좋게 들어오겠다. 이런 것들이 다 문서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41세 이 돼지띠 분들도 굉장히 운이 좋게 들었는데 이분들 또한 문서운으로 작용을 한다. 어떠한 본인의 이제 결혼이든지 아니면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승진수나 이직이나 뭐 본인이 영업이나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회사를 차린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모든 게 이제 문서로 작용을 하는데요. 어떠한 이런 부모에게 됐든 어떤 이런 유산, 재산에 대한 문서도 조금 강하게 들어오는 해운년이다라는 게 이제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41세 계해생분들은 이런 금전운이 이제 밑바탕이 돼서 굉장히 활약을 활발히 될 것 같은 예상이 들고 근데 이게 이제 계해생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돼지띠분들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 삼재바람이라는 거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운을 살려서 가셔라. 이게 이제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좋다가 마라 이렇게 하다가 마라 되다 말았어 라는 표현들을 아마 쓰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운이라는 거는요 세상을 살면서 기륭화복이 있고 좋고 나쁨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쁜 게 이제 이 사주의 팔자에도 나타나듯이 운의 흐름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르고 같은 계해생이든 같은 을해생이라도 다 사주 팔자에 따라서도 다르게 운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짚어보려면 개인의 사주를 넣고 생년월일을 넣고 이름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점과 영점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 다른 운이 활약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운이 활약을 할 때는 운을 좀 받아가야 되는데 같은 나이라도 운이 다 다르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약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강할 수 있는 이 운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내가 조금 약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운을 받아서 이 운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운이라는 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이라는 거는 저축과도 같다. 내가 살아가면서 저축을 틈틈이 해놔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당장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들어왔던 이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잘
맞추어서 이 운을 받아 놨다가 내가 조금 침체되는 시기에 혹은 안 좋은 시기에 이 운을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운을 받아 놓는 것도 허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돼지띠 분들도 전에 신의 생과 기의 생 분들 외에도 29세 을의 생과 41세 개의 생 분들이 이 문서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분들은 꼭 이 운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운맞이 꼭 하세요. 다음은 뱀띠 분들인데요. 이 뱀띠 분들도 전체적으로 이 나이대가 운들이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이 뱀띠 분들이 이 운을 실감을 하지 못할 정도의 미비한 운이 들어왔습니다. 근데요, 이거를 어떻게 또 살려가느냐가 또 관건이기 때문에 잘 살려보자는 건데요. 이 중에서 나이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절대 놓치지 말라고 하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47세 정사생 분들, 이분들은 7세가 붙는 성주 운이 들었습니다. 이 성주는 나중에도 이제 후반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문서의 작용입니다.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47세 정사생 분들이 굉장히 운이 많이 들었다. 또 59세 을사생 분들이 운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47세 정사생 분들을 잠깐 짚어드리자면 이분들은 여자는 남자 복이 없고 남자분들은 또 여자를 복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수도 많고요. 깨지라는 수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호래빗살, 뭐 갑옷살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좀 독수공방, 외로운 살들을 지니신 분들이 많더라. 그리고 이제 자꾸 깨지라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일이. 내 뜻대로 나이는 이제 벌써 47이나 됐어요. 내일 모레면 이제 50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뭐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조금 미비하게 운이 지금까지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죠. 이제 100세 시대니까 지금부터 이제 인생의 후반부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부를 잘 쌓아가세요. 워낙에 튼튼하지 않은 사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잘 튼튼하게 다져가는 작업을 지금까지 못하셨으면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7세 정사생 분들은 올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운이 들었다. 지금까지 내가 모르던 운이 들었다. 그러니까 꼭 운을 챙겨 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9세 을사생 분들인데요. 을사생 분들은 아홉수에도 들으셨지만은 올해 운이 들으셨어요. 아홉수도 아홉수인데 을사생 분들이 운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을사생 분들이요, 굉장히 좋으신 분들과 나쁘신 분들이 확연히 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을사생 참 운이 좋은 분들이 많아.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 을사생 친구들이 다 별로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연히 좋은과 나쁜 게 확연히 다르다. 확연히 조금 이렇게 색깔을 띠더라. 그분들의 특성이 을사생 분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9세 을사생 분들도 이렇게 중요한 운이 들은 해운년에 운을 차곡차곡.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이 뱀띠 분들이요. 작년, 재작년까지 사실은 이제 삼재였죠. 삼재였는데 작년까지 나가는 삼재가 재작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작년 본인의 생일 달을 넘기면서 이제 삼재가 정말로 끝이 나게 되는데 그 발목을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들으면 운 들었다 그러는데 운이 활약을 못하고 또 뭔가가 되지도 않고 미적미적하게 뭐될듯말 듯하게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하게 뭔가 이렇게 성에 안 차게끔 흘러갔다는 거죠. 그 시기가 이제 지났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말 깨끗하게 새로운 운이 들어오는 해운년이에요. 그래서 이 운을 꼭 놓치지 말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1세 개사생 분들인데요. 연세가 이렇게 있으신데도 뭐 100세 시대라 그런지 운이 굉장히 왕성하게 들었습니다. 47세 정사생 분들 못지않게 71세
개사생분들이 운이 굉장히 크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문서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이제 문서라는 거는 본인의 이런 재산도 문서지만 연세가 이렇게 되시면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어떠한 이제 자손들이 뭐 혼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제 생명이 태어난다든지 어떠한 이런 문서운이 새롭게 또 열린다고 보여지니까 71세 개사생분들도 운을 꼭 받으셔서 백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소띠분들이세요. 이 소띠분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근면성실의 대표 주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평생 일만 해야 되나? 여자도 일복이 많고 남자도 일복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근면성실하더라. 그리고 더 일복이 많고 책임감이 강하더라. 그래서 소띠분들, 소띠 여자들이 복이 없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이 지키려는 책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떠한 가정을 지키고 금전을 재물을 지키는 이런 지키려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금 허튼 짓만 하시지 않는다면 요행수만 바라지 않는다면 재산은 축적된다.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부동산 땅 이런 땅의 문서 터의 문서가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을 벌으시면 꼭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투자라는 거는 어떠한 요행수도 있어야 되지만 이 요행수가 없는 분들이 이 투자를 할 경우에는 돈이 다 나가요. 또 아니면은 자기가 허튼 돈이 들어오면 자기의 목숨값을 대신하거나 이렇게 건강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집안의 우환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띠분들은 근면성실하게 모으셔서 부동산, 이 땅에 투자를 하시는데 이 땅을 보실 때에도 터를 보실 때에도 항상 문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이 들었으니까 내 맘대로 막 고르는 땅이 다 복이 있으리라는 법은 없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액땜을 하려면 돈이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터를 보실 때에도 반드시 짚어서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띠분들은요 전반적으로 운이 좋으신데요 그 중에서 27세 정축생분들이 이제 또 7세 나이죠 성주운이 들었고요 이분들은 올해부터 굉장히 이제 이 성주라는 거는 문서예요 가만사성 성주가 편한 이 성주라는 거는 가택신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내용을 뒤에서 말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짚어지게끔 돼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성주운이라는 거는 이 가택신을 뜻하는데요 이 가택신이라는 건 집안에 이제 이런 신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가택신, 집안에 어떠한 신이 편안해야 이 성주가 편안하다. 이 성주라는 거는 집안의 대들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집안의 대들보는 가장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가장이라는 거는 대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주가 편안해야 또 밖에서 일이 잘 되고 밖에서 일을 잘하고 와야 가족이 편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성주가 흔들리면 대주가 흔들리고 대주가 흔들리면 가족이 전부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성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성주가 발동을 하는 시기가 있다. 이 발동을 하는 시기가 7세 나이가 붙은 때에 발동을 하는데 17세까지는 부모스라에서 미성년자로 있기 때문에 발동을 하지 않습니다. 않는다. 왜냐하면 부모의 밑에서 미성년자일 경우 20살까지는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운이 반 그리고 부모의 운이 반 이렇게 50% 50%에서 100%로 살기 때문에 본인의 운값을 다 못한다. 20세가 지나서 비로소 27세에 초년 성주 운이 처음으로 큰 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운을 27세, 37세는 잘 모르고 지나가죠. 근데 이렇게 27, 37, 47, 57, 그리고 61세, 77세에 들게 되는데요. 이 나이대에 좀 알만하게 되면 이제 나이가 거의 57세나 60세가 넘어야지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시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보신 후에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게 정말 와닿는구나, 맞구나 라는 거를 인제사 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50세가 넘고 60세가 넘어야 아 이 말뜻을 알아들으시고
운 맞이를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7세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야만이 27세에서 37세, 또 37세에서 47세, 47세에서 57세 이렇게 10년 주기로 성주운이 발동을 해서 움직이는 이런 원리가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올해 운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올해부터 한 2, 3년 운이 좋으세요. 라고 한다면 그 해운년이 좋거나 뭐 1, 2년, 2, 3년만 운이 이렇게 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주운이라는 거는 27세에 시작돼서 37세까지 10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올해 27세 운 받았는데 올해 뭐 좋은 게 없네요. 그런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성주운이 발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27세 받아서 바로 이 운이 활약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활약을 점점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게 27세 받은 성주운이 37세까지 활약을 하기 때문에 발복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문서를 쥐게도 되고 풀게도 되는데 모든 문서를 옳은 문서, 바른 문서, 금전되는 문서로 승화시키는다는 의미에서 성주운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운이라는 거는 때가 있죠. 타이밍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올해 운이 들었는데 내년에 가서 아, 작년에 운 들었다고 들었는데 좀 이제 받으면 안 될까요? 그때 운이 없으면 놓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운이 뒤집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운이라도 다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주운이 들었는데 사망하시는 분들도 최악의 경우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자꾸 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운이 뒤집혀서 오실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런 분들이 37세 정묘생과 61세 계묘생 분들이 더더욱이 조금 뒤집혀서 들어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들어오신 분들은 운을 좋게 이렇게 승화시켜서 가시면 되는 거고, 안 좋게 뒤집혀서 들어온다는 표현을 하는데 운이 뒤집혀서 오시는 분들은 바로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운값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맞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을 더 좋게도 하지만 나쁜 거를 이렇게 뒤집히는 운을, 그것도 운이거든요. 운을 바로잡아주는 것도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운맞이라는 걸 해놓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 변동이 변수가 많이 생겨요. 그거는 본인의 이 사주에 따라서 아, 이렇게도 작용하고 저렇게도 작용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지나면 안 되는데, 이 27,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이런 나이대, 이 나이대에 들으신 분들은 이때를 놓치면 10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27살에 들어온 성주는 못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28살이 돼서, 아, 그때 못 받았는데 좀 아쉽네요. 생각하면 생각해서 자꾸 머리에 남고, 아무래도 받아야겠어요. 그러면은 10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37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이 넘고 60이 넘어야 비로소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되듯이 이 나이대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부모자에서 많이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본인들만 운 받지 마시고 요즘에는요 엄마 아빠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요 자식들보다 본인들 먼저 운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자녀분들도 27세에 한번 받아주시고 또 37세에 받아주시고 이렇게 47세에 받아주시고 차곡차곡 운을 저축해 드리면 어떠한 재산보다도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돈으로 남기는 재산은요 금방 없어져요. 하지만요 운으로 남겨주는 재산은요, 그거를 또 승화시키기 때문에 그 운값을 어떠한 금전보다도 크게 발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을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띠분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운이 좋다. 27세 정축생 분들, 39세 을축생 분들, 39세 을축생 분들은 이번에 삼지팔란을 지나면서 가정이 깨지라는 수가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분들은. 그래서 39세
15세 을축생분들은 3, 4년 전부터 가정불화가 많이 이렇게 도드라지거나 아니면 그 사이 동안에 3, 4년 사이에 이혼이 들었든지 아니면 결혼을 안 하고 연인 사이는 깨져있던지 이렇게 깨지는 수에 들으라는 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 9수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까지 이 소띠분들도 뱀띠분들과 마찬가지로 삼재이셨기 때문에 삼재팔란을 재작년에 끝나는 삼재팔란이 작년 본인의 생일달까지 발목을 잡았다. 근데 올해는 다시 새로운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띠분들 또한 올해의 운이 기운이 바뀌면 색깔이 바뀌고 이 냄새도 바뀌고 모든 빛깔이 바뀌고 모든 느낌이 바뀝니다. 기분도 바뀌는 게 운이에요. 기운이에요. 보이지 않는 운이 기운입니다. 여러분들 운맞이가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보통 강도가 나타나면 제가 흔히 쓰는 표현인데 강도가 나타나면 강도다. 나를 벌써 해치기 전에 알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망갈 뭐 타이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이 기운이라는 거는요, 나를 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거의 나를 칠 때까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운을 다루는 게 우리 무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좋을 때는 점사 안 보시잖아요. 안 좋을 때. 그리고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무슨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꼭 점을 보시죠. 그럴 때는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그렇듯이 우리가 안 보이는 기운을 다루는 게 바로 운맞이입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할 때는 또 믿으시고 또안 좋다고 할 때는 또 풀어가시는 게 현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띠분들은 39세 을축생 분들도 올해가 9수지만 이 기운이 바뀌었다. 이 운의 기운의 색깔이 바뀌었다. 많이 운맞이 하셔라. 앞으로 40세가 되면서부터 운을 활약해서 이 발복을 해서 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51세 개축생 분들 또한 운을 들으셨는데 이분들은요, 제가 진짜 너무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띠 나이대 중에 한 분인데 왜냐하면 51세 개축생 분들하고 제가 인연자가 많아요. 근데요, 이 51세 개축생 분들이 참 다사다난, 예를 들면 정말 인생의 필름 같은 이런 풍파를 많이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또이 개축생 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을 얘기하다가 제가 약간 이렇게 감정이 복받쳤었는데요. 영상을 찍기 전에. 근데 이분들은 정말 대개가 이렇게 본인의 마음처럼 인생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력에 비해서 결과물이 적다. 그리고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되는 일이 없더라라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이제 이분들은 반드시 이 51세 개축생 분들은 반드시 말년운이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이 사실은 언제부터 강하게 오냐면 53세가 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53세, 55세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발복의 시기가 들어오는데 사실은 50세부터 운이 활약은 했다 이거예요. 근데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서 아는 듯 모르는 듯 느낌조차도 모르게 티도 안 나게 운이 지금 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운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운조차도 살려가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미비하게 움직이지만 이 운을 살려야지만이 52세, 53세를 타고 가면서 운이 더 발복을 할수 있는 어떠한 매개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꼭운 받으시라는 거 용기들 되세요. 다음은 이제 63세 신축생이신데요. 이 소띠분들 중에서 27세 정축생 분들과 63세 신축생 분들이 운이 굉장히 제일 왕성하게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63세 신축생 분들은요, 금전재물이 많이 모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요, 이런 재물운도 있지만은 어떠한 이렇게 조금 평탄, 예를 들면 좀 강하기 때문에 이 소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다져지는 이런 운이 많습니다. 그래서 뺏기는 게 별로 없고, 내가 만약에 10개를 벌어서 5개를 뺏겨도 5개는 남는다는 거죠. 만약에 비교를 하자면 51세 개축생 분들은 10개를 벌어서 7개, 8개 뺏기고 2개 남을까 말까 한다면 63세 신축생 분들은 그렇게 반 이상은 남아요. 그래서 이제 재물이 그래서 축적이 되는
되는데 63세 신축생분들 많이 달리셔야겠어요. 올해부터도 운이 굉장히 좋게 들으셨습니다. 운을 꼭 받아가세요. 다음은 75세 기축생분들인데요. 기축생분들은 죽을 고비도 이번 삼재를 통해서 많이 겪으셨을 테고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뭐 연세도 있으시지만 어떠한 이런 사고수에도 많이 노출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요. 이제 그것도 조금 잠잠해질 때가 왔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운을 받으신다면 건강으로 이어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소띠는 이렇게 운이 괜찮게 들으셨으니까 운들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용띠 분들인데요. 용띠 분들은 지금 삼재이십니다. 지금 현재 삼재예요. 눌삼재라고 하죠. 눌삼재에 해당이 되시는데 눌삼재 중에서 이 용띠분들 삼재이신 용띠분들 중에서 운이 굉장히 좋게 들으신 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꼭 짚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6세 무진생분들, 48세 병진생분들은 굉장히 복삼재에 들으셨다. 이 복삼재의 의미라는요. 우리가 삼재는 나쁜 거잖아요. 삼재팔란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 재앙과 여덟 가지 난인데 이 삼재팔란을 겪고 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복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 삼재바람 안... 이 삼재일 때 우리가 삼재바람 이 삼재를 탈 때 금전운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모이는 돈은요 삼재 때 모인 돈은 평생을 간다 그러죠.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법니다. 아니면 그 돈이 남습니다. 평생 가도록 어떠한 때는 운이 많이 들어와도 들어온 돈이 자꾸 나가게 되죠. 근데요 이 삼재 때에 들어온 돈은요 굉장히 죽을 때까지 나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 정도로 삼재 때에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용띠분들 중에서 36세 무진생분들과 48세 병진생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다. 복삼재에 해당되십니다. 그러니까 돈들 많이 벌으세요. 뭐 하시고요? 운 받으시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성주운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데요. 27세 정축생분들, 37세 정묘생분들, 47세 정사생, 57세 정미생, 61세 계묘생, 77세 정해생 분들이 이 성주운에 해당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100년을 살면서 6번의 기회가 온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운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성주운은 저도 무당이지만 성주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저희 가족들도 성주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죠. 왜냐하면 경험을 했으니까. 성주운 받아서 금전 재물이 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안정이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갓집들 이렇게 신도분들도 그런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떠한 운보다도 10년을 타고 가는 성주운은 꼭 받으셔야 된다 이거죠. 놓치면은 좀 아까워요. 왜? 10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주운만큼은 정말 땡빛을 내서라도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꼭 받으세요. 이렇게 성주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7세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 성주운이 들으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 성주운이 7세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한 나이가 적으신 분들, 6세 나이 분들,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 이분들도 성주운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때가 됐다. 아무 때나 받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받을, 왜냐면 이렇게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초에는 이 27, 37, 47, 57, 61세, 77세 이분들만 받으시는데 이제 여름이 지나가면서 이제 다음 해운년에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가능하시다.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26, 36, 46, 56, 60, 76세 이분들도 해당이 되십니다. 이분들 중에서 46세 무호생분들하고 60세 갑진생분들은 운이 안 좋으세요. 또 7세 나이 중에서 37세 정묘생분들과 61세 계묘생분들은 수가 좀 사납습니다. 올해 굉장히 수가 사납습니다. 이런 분들이 운이 뒤집혀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분들인데요. 이거를 바로 잡는 것도 운 맞이입니다. 그러니까 운은 따라가는 게 아니죠. 없는 걸 퍼오는 게 아니라 오는 운을 맞이하는 게 운맞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운을 맞이하세요. 그리고요 발복하셔서
부자 되세요. 오늘은 운맞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신청 접수 마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준비물 있으니까 빨리빨리 신청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또 신청하신 다음에 제가 준비물에 대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둘러서 다들 신청 접수 많이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연희궁 꽃대신 인사드릴게요.